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갖고 계속 리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고 너무나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더 재미있고 더 우리의 투자 방향을 명확하게 해줄 내용이 있으니까요.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선정한 주제는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 라는 주제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자신의 돈을 찍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 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 제가 뭐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로버트 키요사키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대체 잘못된 투자를 왜 하느냐, 사람들이. 왜 잘못된 투자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금융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학교에서 뭐 혹은 누군가가 금융 지식을 가르쳐 준 적이 없죠. 그러니까 금융 지식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전혀 뭐 감을 못 잡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속칭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게 모두 다 잘못된 투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설계사, 뭐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우리가 상담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아, 이 상품에, 이 주식에 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우리는 아, 그렇구나, 장기 투자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금융지식이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융지식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죠. 장기간이 대체 어떤 의미냐. 장기 투자라고 했을 때 아, 장기 투자 오래 갖고 있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되묻는다는 거죠. 장기간이 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이 장기간이라는 그 단어가 금융 지식이 높은 사람한테는 어떤 의미냐면은 출구 전략을 의미합니다. 출구 전략. 출구 전략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예요.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뭐 A라는 주식을 샀어요. 이 주식을 샀을 때 그러면은 언제 파느냐. 그냥 단순히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사서 어떤 이벤트나 어떤 시기에 팔아야 되느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에 어떤 의미냐, 장기간에 무슨 의미냐, 이걸 묻는다는 것은 금융지식이 높은 사람이 말할 때 의도는 출구전략, 즉 언제 팔아야 됩니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구전략, 우리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 요즘에 뭐 투자 전문가분들이 장기 투자해라, 오래 갖고 있으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때 하는 말들이 결국에는 막연하게 뭐 10년, 20년 갖고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뭐 아시고 그냥 투자하시면 안 되고, 삼성전자? 그래, 오래 갖고 있을 수 있어. 그럼 출구 전략은 뭐야? 언제 삼성전자 팔아야 돼? 라고 되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장기 투자해야 된대,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된대, 오래 갖고 있어야 된대, 이러고 끝나죠. 이게 우리와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이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장기 투자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항상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 혹은 다른 회사 주식을 샀을 때 아, 이걸 이때 팔아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이런 플랜들이 쓰게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그 시기가 오면은 팔고 수익을 실현하게 되는 거죠. 금융 지식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어떤 거 투자해야 될까요? 물어보면은 금융 전문가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십시오 하면은 아, 네, 그러고 이제 뭐 오래 갖고 있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차이라는 겁니다. 또 이 장기 투자와 더불어서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분산이라는 말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산. 우리가 이제 분산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분산? 여러 군데 다 투자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워런 버핏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산 투자는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일 뿐이다. 워런 버핏이 한 말이에요. 분산 투자는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일 뿐이다. 즉,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제 여러 군데 투자하면 되는구나, 그게 분산 투자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에 대한 지식,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여러 군데 A 주식도 사고 B 주식도 사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라는 겁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그럼 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네 군데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부동산, 세 번째는 종이 자산, 그리고 네 번째는 상품 자산인데요. 이 네 가지 분야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분산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쏠리는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그걸 골라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업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직업을 갖고 있고, 부자들은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사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려고 애쓰는 거고, 부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하려고 애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간접 투자할 수 있죠. 직접 투자한다는 건 뭐죠? 내가 직접 내 사업을 하는 거고, 간접 투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업에 우리가 뭐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소득을 만들어낸 투자 부동산인데, 뭐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겁니다. 임대료 형식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부동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 요즘 뭐 갭투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매가 상승,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자본이득을 보는 그런 식의 투자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투자 부동산이 아닙니다. 월세를 받으면은 소득을 만들어내는 투자 부동산이 되죠. 그래서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종이자산. 종이자산은 로버트 교사키가 좀 싫어하는, 좀 이제 하지 마라, 자제하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자산인데요. 이 종이자산은 뭐냐면은 주식, 채권, 저축, 연금, 보험 같이 종이로 뭔가 그 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종이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자산은 자칫 잘못하면은 휴지 조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종이 자산에 투자하지 말라고 로버트 교사키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상품 자산인데요. 이 상품 자산은 뭐냐? 금, 은, 원유, 가스와 같은 상품, 이런 것들을 이제 상품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투자자들, 많은 투자자들은 이 상품 자산, 금, 은, 원유, 가스 이런 거에 투자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상품이 있다는 자체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로버트 교사키의 다른 책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에 탈 수 있는 자산들은 사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게 종이 자산이 되는 거죠. 종이는 불에 잘 타잖아요. 종이 자산 투자하면 안 되고, 불에 타지 않는 것들, 금, 은, 뭐 가스, 원유. 원유와 가스는 이제 불에 타긴 타네요. 그렇죠? 이렇게 뭐 뭔가 불에 타고도 남아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거에 투자하라고 로버트 교사키가 다른 책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아무튼 뭐 부자들은 이런 네 가지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이제 로버트 교사키 같은 경우에는 종이 자산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이 자산이 아닌 상품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물론 종이 자산 중에서도 이 상품과 연계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금뱅킹, 골드뱅킹 뭐 이런 것들은 내 통장에 그 금의 중량이 찍혀요. 그 통장에 돈을 넣으면. 그래서 나중에 뭐 금으로 찾을 수 있고 돈으로 찾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종이 자산이어도 사실상 더 본질로 들어가면은 상품 자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상품 자산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네 가지 유형의 투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버트 키요사키가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 라고 말했던 그 말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신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이 돈을 벌도록 만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투자한 거, 내가 투자한 결과물 가지고 거기서 자꾸 돈이 나오게끔 만들라는 게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로버트 교사키는 우리 돈에 대한 무한한 수익률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한한 수익률.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이 무한한 수익률은 대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작가니까 책을 씁니다. 그러면은 저는 책을 쓰는데 돈이 들지 않죠? 제 시간과 노동력을 좀 들이면 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책이 팔릴 때마다 나는 인세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전 작가니까. 그러면은 이 인세 수익은 내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치면은 자본금이 0인데 인세가 들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수익률은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 내 돈을 들이지 않고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는 로버트 키요사키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또 부동산 투자에 적용해볼까요? 제가 이거는 좀 한국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뭐 3년 후에 전세금이 막 올라가지고 전세금이 5억이 됐어요. 엄청나게 싸게 산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 3억에 산 게 3년 후에 전세금이 5억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당연히 월세와 보증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3억에 80에 부동산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가지고 보증금 3억을 받고 매달 80만 원을 만드는 부동산을 만들어놨어요. 이러면은 내가 이 아파트 살 때 들어갔던 3억에 대한 비용은 보증금을 다 찾았죠. 그럼 이제 나는 내 투자금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달 80만씩 들어오죠. 그럼 이 매달 80만씩 들어오는 이 돈은 결국 수익률 무제한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수익률이 무제한인 하나의 투자 뭐 파이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식의 뭔가 투자, 뭐 상품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나가지고 이런 것들 많이 만들수록 나는 부자가 점점 더 빨리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로버트 키오사키가 말하는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투자를 하실 때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몇 퍼센트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익률이 무제한인 이런 것들 많이 만들면은 결국에 나는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하나 내 돈이 얼마 들어가고 여기서 얼마가 수익이 나오는지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나오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언어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 언어 이걸 정확히 구분하시고 내가 어떤 언어를 어떤 의미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지 부자들의 음모에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자신의 돈을 찍어내시는 여러 가지 투자처 그리고 파이프라인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만들겠고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교수께 말하는 이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영상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